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 이렇게 교복을 입고 회사를 갑니다. 출근 중. 저는 원래 교복을 되게 좋아했는데 학교랑 못 가서 못 입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생겨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어? 이거 오마이갓. 요즘 대세 아이돌 드리핀 아니야? 요새 얘네 모르면 고집이야. 얘네 드리핀. 야 저기 오른쪽 두시바나 제일 잘생겼네. 제가 언제 처음 볼 때 러블리즈 선배님들이 붙여 있었는데 저희가 다 붙여 있으니까 뭔가 감회가 새롭네요 진짜. 울림 엔터테인먼트. 저도 온라인 클래스 수업을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고고! 네, 저희는 지금 이제 온라인 클래스를 돌리러 왔는데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자가진단. 자가진단 앱이 이렇게 있습니다. 완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36.1도로 저는 매우 정상입니다. 36.3도 아주 정상이네요. 온라인 클래스 제가 해보겠습니다. 거의 다 이제 모든 클래스가 다 끝나가. 너네들 다 교과서 수업이지? 응, 저희는 교과서 수업이에요. 근데 저희도 교과 수업을 다 하긴 합니다. 예고엔 어떤 수업 듣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준호 수업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냥 작곡 전공 실기 수업이랑 음악 이론도 배우고 친구들이 공연하는 모습을 찍어서 다 그런 걸 봐야지만 수업을 완료할 수 있어서 이런 공연한 것도 다 봐요. 아, 학생들이 직접 한 거야? 어. 대박,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져 있네요. 되게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학교에서 배우는 편. 너네 뭐하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준호랑 다르게 완전 인문계란 말이에요. 학류가 통계, 영어, 미적분. 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맞추고 이렇게 자기 의견을 쓰는 거예요. 얘 인간 느낌? 이렇게 맨날 보고 있습니다.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맞아. 뭔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어서 나는 그래도 학교에 가서 수업 듣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학교만의 그 감성이 있잖아요. 맞아. 그건 조금 아쉽다. 아, 근데 난 이렇게 교복 입은 것도 너무 좋지 않아? 맞아. 너무 오랜만이야. 썸네일. 저희는 편의점에 갈 겁니다. 우리 맨날에 맨날 연습 끝나고 편의점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편의점에 꿀맛들은 여기 모여있어. 아,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선생님. 여러분들 이게 요즘 유명한 거 봐요. 인터넷에서 난리난 그거잖아요. 이거 일단 제가 사보겠습니다. 제가 커피를 싫어하는데 이게 제가 유일하게 먹는 커피 있어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저희 민서가 매운 거 진짜 못 먹거든요? 딱 봐도 이 표지부터 짱 매워 보이죠? 그쵸? 미식회를 열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플렉스 한 먹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고구마 찰떡꼬치. 저는 이거 몰랐거든요? 이게 요즘 그렇게 유행이래. 맞아, 진짜 유행. 지금 기대돼가지고 막 듣는 거 보이냐? 고구마 맛있는데? 고구마네. 맛있다. 맛있다 이거. 고구마도 스테이크에 떡버전. 근데 혼자서 다 못 먹을 것 같아. 응. 나 먹어볼까? 니가 먹어. 근데 저는 사실 매운 거 잘 먹어가지고 매운 잘 모르겠거든요. 먹어봐. 근데 그렇게 안 매운데? 먹어볼게요. 그냥 맛있게 적당히 매콤한 맛? 아 너무 매울 것 같은데? 응. 맛있는데 그냥? 맵맵. 제가 먹을 수 있는 매운맛이야. 아 진짜? 맵네. 야 이거 맵다. 매워? 끝맛이 맵네. 맛있게 매운? 응응. 맛있다 근데 이거. 배달음식 시켜 먹을 때 계속해서 윤성형이랑 먹는 거예요. 윤성형 매운 걸 잘 먹거든요. 좋아하고. 그래서 저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매운 같이 공유할 사람이 없잖아 나. 그래서 제일 좀 서러운 것 같아요. 매운 거 못 먹는 거. 근데 매운 게 스트레스도 풀리고 매운 걸 못 먹는 사람 보면 아 매운 걸 먹는 이 기쁨을 하나 못 느끼는 맞아. 이런 게 좀 아쉬워. 난 닭발을 진짜 먹어보고 싶어. 안 먹어봤어? 응,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동윤이 닭발도 진짜 잘 많이 먹어. 아 맞아. 동윤이는 닭발을 일주일에 네 번씩 먹어. 발 종류를 되게 좋아해. 족발. 족발도 매운 족발. 약간 마치 학교의 매점 같아. 편의점 리뷰를 마치고 컴퓨터 시간에 할 수 있는 게임을 알려드릴게요. 아 저는 그런 숨은 게임 진짜 많이 장난 아니에요. 그거 장난 아니죠. 미쳤어. 나는 잘해.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안녕. 고군분투 아시나요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컴퓨터 시간 진짜 많이 했거든. 이 게임이 진짜 약간 끝까지 간 사람이 주변 사람이 없어요. 내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 야 너 처음 너 지금 좋은 모드 걸렸네. 아 지금 좋은 거야? 지금 저 처음부터 금이 엄청 나오잖아. 야 봐봐. 오! 오! 보너스! 와! 5600이야. 아 동전을 많이 먹어야 된다. 난 나쁘지 않지. 오! 죽을 뻔했어. 아 뭐야! 예! 한 번만 더 기회를 진짜 못한다. 나는 왜
이거 잘 안 먹냐? 준호가 게임을 진짜 못해요. 남은 다시 마지막 왔다. 저희가 저랑 준호랑 해서 진 사람이 딱 번을 맞겠습니다. 아 뭐야 아 뭐야 나 바본가 봐. 왜 공정부 왜 했지? 전부 왜 했지? 아 이게 약간 욕심을 한 많이 내면 안 되네. 내가 보기엔 나 무조건 이겨. 아 진짜. 어 근데 내가 이겼어. 와. 누적으로 가서. 아예 누구 세대. 저는 이렇게 꼼수 써면서 한다? 전 이해할 수 없어요. 준호가 이기면 제가 두 대를 맞고 세 대. 아 세 대. 내가 이기면 너 준호 3대. Let's go. 내 장비. 야 너 점수 너무 잘 나오는데? 오! 야. 야. 안돼! 내가 어려운 거 걸린 거 같아. 아 진 거 같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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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겼어! 이런 거 할 때 살살 때린다? 그런 거 재미가 없지. 제 기가 막히게 세대를 때려보겠습니다. 넌 재미 추구하잖아. 그치, 난 재미를 추구하지. 어, 진짜 너무 무서운데? 너무 무서운데? 와! 빨개질 때까지 기다릴게요. 왜냐면 그 부분이 정확하게 또 때려야 되기 때문에. 진짜 악마예요. 가만히 있어! 난 잡아줘. 난 저기. 와! 잘 때린다. 너 움직이면 다친다. 아예 내 팔 잡지 마. 이쪽 팔이 내 힘에 야 진짜 무서워. 메이크업 베이스를 뚫고 나왔다. 보이시나요? 와 잘 때리네. 아, 잘 때리지. 와 나도 몰랐어. 내가 잘 때리는 줄. 내가 처음 알았어. 아 근데 그 하나 말해줄까? 이 손가락이 지금 부서질 것 같아. 저는 이걸 이대로 끝낼 수가 없어서 만약 이대로 끝낸다? 전 잠을 못 자요. 바로 병뚜껑 게임. 선을 정해놓고 선의 위치에 병뚜껑을 위치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준호가 먼저 해보자. 레디! 시! 시! 이거는 뭔가 내가 이긴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해서 아니 미쳤나봐. 아. 일단 첫 번째 판은 제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판 아, 왜 또 맞을 것 같지? 아. 축하합니다. 이 말을 빨리 빨리 하세요. 에이, 이쪽을 봐주세요. 이러면 너만 더 아파질 뿐이야. 에이! 진짜 너무 무서워서 그래. 진짜 제발. 잘했어. 아! 오케이! 얘가 너무 살짝 때려가지고 제가 이런 거 생각 못했네. 아 이거 준호가 제대로 아니야 맞아. 아니야 제대로 맞아. 우리 마음씨 착한 준호가 이렇게 봐줘가지고 아, 아 저는 이게 너무 착하네요. 네 뭐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근데 결론들이란 말 아시나요? 아니 어떻게 됐든 결국에 너가 줘. 아 오늘 이마 오늘 찜질 잘 해줘야 될 것 같아. 네 오늘 찜질 안 하면 멍들 수 있으니까 오늘은 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꼭 이길 거예요. 교복 브이로그 끝.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많이 찍어. 제가 준호 사진을 거의 무슨 15등신 아니야? 거의 이 정도면 거의 15등신 아닌가요? 15등신 아닌가요? 사람을 다시 만들어줬네요. 이건 저희가 나중에 교복 모델이 되겠습니다. 스쿨룩스 어디 다 필요했지? 네. 저희는 언제부터 빌려있습니다. 교복은? 드리핑.